그 망자가 그 집에서 자살할 때 되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원한을 갖고 그 집에서 자살을 했다라면은 선생님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막 날마다 가위를 눌리고요. 정말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퇴치를 해야지, 퇴마를 해야지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용덕신당 최두정입니다. 네, 선생님. 예. 사실 이번 시간 주제는 조금 무서운데요. 예. 저희 집을 이사 갔는데 네네. 알고 보니까 전 집주인이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했어요. 그럼 예. 저에게도 저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지만 영향은 있습니다. 네. 그 자살한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어떤 연관성으로 그 집에서 죽었는지, 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그 자살한 사람 집에 이사를 가서 잠을 잤는데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 지내는데, 극히 드물게 자살한 사람 집에 이사를 가서 어떤 영적의 기운을 타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집에 갔는데 잠자리가 불편해. 자꾸 가위 눌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 뭐 잠자리 이렇게도 바꿔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도 바꿔 보기도 하고, 새벽에 느닷없이 일어나 가지고 막뭘 먹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살의 유무, 그 집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떤 유무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자살한 집에는 그냥 도배하고 그냥 청소하고 하면은 그냥 끝나요. 모르면은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그 망자가 그 집에서 자살할 때 되게 안 좋은 어떤 그런 원한을 갖고 그 집에서 자살을 했다라면은,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접선이 되는 것처럼요, 산자와 죽은 자의 어떤 그런 코드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운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진장 안 좋습니다. 선생님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막 날마다 가위를 눌리고요. 정말 꿈속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퇴치를 해야지, 퇴마를 해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진짜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 퇴마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그 터에 가서 퇴마를 해야지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전 집주인이 자살했다라는 얘기를 말을 안 지금 하죠. 안 하니까 예. 이거를 좀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보통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선생님,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그리고 새벽 몇 시, 딱 정확히 새벽 1시, 2시만 되면 일어나서 배가 고파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먹는데요. 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그 할머니한테는 제가 그 집에 이사 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더니 한 2,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집이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느낌이 있었지만, 그 할머니한테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았고, 할머니, 제가 부적을 내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걸 붙여보시고요. 조금 어떤 다른 비방책을 내려드렸어요. 비방책을 내려드렸는데,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집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뭔가 자살을 했다거나, 안 좋게 죽었다거나, 아니면은 병상으로 앓다가 죽은 분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혹시 자살한 거 말고 예. 전 집주인에 대한 영향이 미치는 일들이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만약에 그 집에서 병원에서 죽지 않고 몸이 아파가지고 그 집에서 그냥 몇 년간 그 집에서만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제 그런 경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살한 집에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가서 자꾸 뭔가가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 눌리고,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고파서 뭐 음식을 계속 먹는 경우, 내가 조금 이상한 어떤 냄새를 맡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